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에서 2020년 1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 들어보셨나요? 다른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 판매하여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었는데요. 이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 약관뿐만 아니라 입점 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쿠팡이 입점 업체에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